푸른 눈의 결함. 시작은 나쁘지 않은데. 디디 디펙트 디 디펙트 해줘요. 디디 디펙트 디 디펙트. 결함. 오늘 몰루 접속했을 때 기분 좋은 이유 전술 코인 15개 들어왔는데 신령한테 전승함. 아니, 당신이 죽였어. 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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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인형 빙하. 보스 때문에 빙하 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킹선 가슬기 융합. 엘리트 두 마리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쫄 쫄. 아니 미라손. 아니 병법서. 그 뚱땡이보다 못한 라가블리는 쉽게 잡을 것 같은데 우어는 좀 힘들 것 같네. 땡스 이스. 어 굿. 그레민 찢어 죽인다면 헬로월드 터보 홀로그램. 에이 뚱땡이 그림린보다 약간 어접자식. 디펙트 측 미라손 나와도 아무튼 그 긴 거 없으면 심장 못 잡는 범부인. 비겁하게 팩트로 범부들한테 사과해라. 범부 범부단체. 찍기 있는데 지겠냐고.
찌키 찌키. 팍. 재활용. 엔년차 양식 단골집을 훈남 지인에게 소개시켜줬는데 기본 메뉴만 시켜도 여러 가지 나와서 좋았다는데 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이거 문제 없겠지? 방금 오디오 찢어진 것 같았는데. 바세 60딜 함색 우와 서울지 아괴광선 우와 시골지 재활용 룬피네. 빠싱. 서울주에 어디 갔냐? 산업혁명보다 200년 먼저 증기기관을 실용화한 터키의 발명품은 케밥을 돌리는 증기기관. 케밥. 증폭은 있는데 파워가 없네.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아니 파워 언제 줄 건데? 아까 헬로월드 나오긴 했는데. 또 헬로월드 나왔네. 당신에게 파워로 헬로월드, 헬로월드, 그리고 헬로월드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근데 파워가 없는 디펙트도 디펙트인가요? 오히려 니값 하는 거 아닌가? 아니 헬로월드랑 헬로월드랑 헬로월드 나오네. 진짜 헬로월드랑 헬로월드랑 헬로월드 다음에 헬로월드 나오고 헬로월드랑 또 헬로월드.
또 헬로월드, 헬로월드 다음에 헬로월드, 헬로월드 다음에 또 헬로월드. 이 디펙터는 주입식 교육만 받았나 봐요. 애가 창의력이 없네. 프로그래밍 공부한다고 해놓고 헬로월드만 치고 접는 타입. 걷어내기랑 에너자이저랑 강화하고 그냥 빨리 덱 돌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보면은 부상 있으니까 터보 돌리고 터보 돌리고 터보 돌리고 터보 돌리고 하면은 김장 달팽이 빼곤 다 잡을 수 있네. 아! 아! 아 헬로월드 세일하는 거 봐. 씨. 게임 쓰레기 같네. 그런 당신에게 헬로월드. 헬로월드 너무 좋아. 헬로월드에 밥 비벼먹고 저거 헬로월드로 샤워하고 헬로월드로 뭐 저거 게임이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쓰레기 게임입니다. 생각해봐. 아니 헬로월드 진짜 씨 얼탱이 없네. 뭔데 저거. 자신에게 헬로월드가 헬로월드 헬로월드와 헬로월드 그리고 헬로월드를 이겼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지. 게임이 쓰레기가 아니라 캐릭터가 쓰레기라고. 그건 맞지. 마치 세븐 엘리트 되지 않나? 방어 날카. 방어할 거 딱히 없는데 그냥 파워 카드 나와서 미라손이나 더 봤으면 좋겠네. 달팽이 대비하고 팽이나 보면 될 것 같은데. 터보 먼저 쓸 걸. 최적화 괜찮지 않나? 달팽이 잡을 때도 도움 될 것 같은데. 냉정함이 그래도 더 나은가? 최저가. 아니 근데 파워 한 장도 없는데 미라손 증폭인데다가 헬로월드만 나오는 거 봐. 진짜 악실인데 이거. 이게 어떻게 자연산 시드임? 누가 만든 시드 아니야 이거? 말이 됨? 중가루가 만든 시드. 이거 양식임. 에너사이저 강화해 놓는 게 낫겠다. 옆 동네 안녕 로봇이 왔다 갔다네요. 옆 동네 안녕 로봇. 전장도 업데이트돼서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하필 업데이트한 게 인싸 모드라니.
컴퓨터 누가 해킹했어? 전장할 사람이 어떻게 두 명이나 있나? 자신들 게임을 과대평가한 것 아닌가? 어? 좀 천천히 때렸어 했나? 최적화가 너무 강해서 그만.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하네. 파워 넣고 역장 넣고 킹 분열. 탐 스웩. 파워 다 어디 가고 헬로 월드만 주는 거지? 뱅이 돌릴 거면은 어차피 핸드 다 써야 되니까 룸방구 페널티는 없긴 해. 역장이다. 역장에다가 이제 파워 카드 네 장만 넣으면 되는데. 기억 기계. 네 장? 좋다. 지금 간다. 기다려라. 저거 빼야 되는데. 골치거리. 골치거리. 치지직 이중 퍽. 치지직 빠지직 이중 시전도 강화하면은 괜찮겠다. 중간고사라는 단어는 누우라니 대학생 총출동제 수강 여부 결정 전공 축제 스페셜이라고 하면 즐겁지 않나요? 제 수강 여부 결정전. 패자는 재수강이다. 재구성이 입에 붙어가지고. 패자를 재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오모시로이. 이제부터 진 쪽은 재구성된다. 터보 하나 더. 팽이 돌릴 거면은 팽이 하나 터보 하나 더 하는 게 낫긴 할 텐데. 이러면은 달팽이한테 약해지는데. 뭐 어쩔 달팽이.
일단 드나스긴 하네. 드나스. 드나스 맛있는데. 아, 화산 근데 지금은 별로네. 별로 안 무섭네. 아오. 증기기관이 증기로 터빈을 돌리듯. 공허기관. 디펙 터빈. 스팀에 증기기관 시뮬레이터 있는데. 진짜 스팀 게임. 따따따보. 따따따보는 진짜 달팽이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 따따보만 하자. 트윈 터보. 그 악령은 따따보 펀치를 맞고 멀리 멀리 날아갔다. 어? 머박. 아, 저 증폭 저거 미라손 증폭인데 왜 이렇게 증폭이 꼴보기 싫지? 아, 이건 증폭이라고 한다. 파워 카드를 두 번 쓸 수 있지. 에바클럭 또 달팽이 때문에 안 되겠는데. 삼색 강화하면은 재활용이랑 볼치거리 동시에 들고 와서 치울 수 있겠다. 뭐라고?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다. 어, 쌈뱃대. 폭주 쓰고 증폭 쓰고 나서 파워 카드 쓰면 몇 번 발동되나요? 두 번.
두 번. 이거 파지직 지우는 게 낫겠지? 아씨 파지직 지지직 헷갈리네. 냉기에 이중시전 들어가야 되니까. 큰일났네 이거. 들어 쓰레기가 제 잡혔다. 걱정마 킹선 가슬기님 있잖아. 너무 맛있어요. 드로우가 매번 쓰레기 같이 잡힌다면 대기 쓰레기가 아닐지 생각해봅시다. 그건 대기 쓰레기인 게 맞지. 매번 대기 쓰레기면 캐릭터가 쓰레기가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전경기. 이렇게 달팽이 걱정했는데 달팽이 안 나오면 정말 재밌겠다. 그렇지 정말 재밌겠지 달팽아. 정말 재밌겠지 달팽아. 대기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전에 캐릭터가 뭔지 보고 다시 생각해봅시다. 대기 쓰레기인가 캐릭터가 쓰레기인가. 백화 허접이네 지금. 달팽이만 아니면. 아니야 이런 말하면 달팽이가 듣는다. 달팽이 나와 해야 안 나오지. 달팽이 물고기 잡고 대기 중. 달팽이 때문에 밀집 포션 샀는데. 밀집. 아니 근데 미라손 0인 거 진짜 얼탱이 없네. 저는 파워 포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달팽이 안 나왔다. 호호. 이거 근데 작은 카카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번만, 2번 한 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얜 잡았네. 나 디펙트 지는 법을 잊어버렸고. 심장선도 문제긴 한데 강화도가 올라가면. 달팽이 안 나와서 밀집 포션 아꼈으니까 저걸로 잉하로 막을 수 있겠지?
달팽이 나왔으면 여기서 밀지 포션 털리고. 여기서 재구성 나오면 넘는 게 센가? 이중 시전 있으면 안 넘는 게 센 거 아닌가? 빙하 없는 디펙터. 담배로 역시 찍기 지우는 게 제일 낫겠지? 최적화로 잡고. 딸깍딸깍 고민된다. 찍기 지워서 팽이 막히는 걸 막아야 하나. 제일 쓸데없는 증폭을 지워야 하나. 조각 모음? 나대지 마라. 고파는 지금 몸이 전혀 안 된다. 좋아요. 쿠션 좋아서 충분히 깨겠다. 액상 기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재활용 잡혔을 때 쓸데없는 거 태우고 빙하 돌리면 이기니까. 와, 끝까지 엘로월드 주네. 엘로월드 한 다섯 번 나왔나? 아임 진정해라 디펙트야. 진정해. 이펙트가 진정하면 진정한 결혼. 찍기 지우고. 컴다운맨 It's just a game. It's just a game. 어, 입 닥쳐. 너 나 지금 동정해. 빙하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연타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 이거 이제 지우고 래퍼 지우고 야 이씨 FTL 지우고 FTL 안 지워도 되겠지? 굳이? 수비는 지워도 될 것 같은데 관절 퇴행되기 아야야야야 아야야 마이너 디펙트 얻으면서 1클릭 예 미라소 너무네 미라소 이렇게 쓰레기일 줄 몰랐다 오리알콘 000 담배대 1
전경기 영. 사실은 미라손이 범부였던 게 아닐까. 그런 당신에게 멈추지 않는 팽이를 드리겠습니다. 완넘. 이거 보고 앞으로 미라손 거르고 팽이 집기로 했습니다. 팽이. 완벽조차 넘어선 결함.